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상장 폐지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폐 가능성이 높은 기업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상장 폐지 기업 수가 2017년 12곳에서 2021년 20곳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폐 기업 증가 이유는 최근 고금리 등 영향으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한계 기업은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이 언급한 상장 폐지 기업의 특징은 자기 자본 대비 대규모 단기 순손실 확대, 상폐 전 최대 주주 변경 공시 증가 등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폐지 기업의 사전 징후를 살펴보고 이들 기업에는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